안녕하세요. 다양한 미국 생활 정보를 알려드리는 리피너스입니다. 오늘은 미국 학교의 등하교 시간은 어떤지 뉴저지의 East Windsor Regional School District의 시간표를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표를 보시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한 단어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Regional School District는 학군을 얘기를 하고요. Admission은 등교, 그 다음에 Dismissal은 하교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지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와 유치원들을 하나의 Regional School District, 학군으로 관리를 하는데요. 한국의 학교들은 등하교 시간이 대부분 비슷하지만 미국 학교의 등하교 시간은 학교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학군 안에서도 초, 중, 고등학교가 대부분 등하교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East Windsor 학군의 시간표를 보시면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Admission은 등교 시간을 얘기를 하고 School Begins는 첫 수업이 시작하는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Dismissal은 하교 시간을 얘기를 하고 Bus Departure은 스쿨버스가 출발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Hightstown High School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 20분까지 등교하고 10분 뒤인 7시 30분에 첫 수업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모든 활동을 마치고 오후 2시 10분에 스쿨버스를 타기 시작해서 2시 17분에 스쿨버스가 출발합니다. 미국 학교는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나는 편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위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시간표로 다시 보시면 크게 윗부분, 중간, 마지막으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처음 8줄은 East Windsor 학군 안에 있는 8개 모든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유치원들의 일반적인 등하교 시간을 보여줍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이 시간에 등하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추가로 두 가지 종류의 시간표가 더 있는데요. 처음은 Early Dismissal Sessions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elayed Open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Early Dismissal Sessions는 학교가 일찍 끝날 때의 시간표입니다. 보통 등교 시간은 같고 하교 시간이 점심 시간쯤으로 일반적인 하교 시간보다 2시간 정도 일찍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찍 학교가 끝나는 날을 갑작스럽게 지정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선생님들의 교육이 있거나 아니면 학부모 상담이 있을 때 학교가 일찍 끝나기 때문에 보통은 날짜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학군 웨스트 윈저 같은 경우에는 캘린더에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편이죠. 이렇게 등하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가 일찍 끝날 때마다 학교에서 얼마나 일찍 끝나는지를 따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하이스타운 하이스쿨이 일찍 끝난다고 하면 따로 알려주지 않아도 정오 12시에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의 등하교 시간표가 있는데요. Delayed Opening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Early Dismissal Sessions와는 반대로 학교를 늦게 갈 때의 시간표입니다. 뉴저지에서는 보통 눈이 많이 왔을 때 다음날은 Delayed Openings니까 학교를 늦게 오라고 그 전날 저녁이나 아니면 그날 새벽에 알려줍니다.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은 대부분 미리 정해져 있는 반면에 학교를 늦게 가야 되는 날은 날씨 때문인 경우가 많아서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예제로 가져온 East Windsor 학군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늦게 등교하는 날은 90분 늦게 가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늦게 등교하는지는 학군마다 다른데요. 뉴저지의 다른 학군에서는 2시간 늦게 가는 걸로 정해져 있는 학군도 있습니다. 보통은 Delayed Openings로 학교를 늦게 갔다고 해서 학교가 늦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기 노멀과 Delayed Openings를 비교해보면 등교 시간은 늦지만 하교 시간은 똑같죠. 90분 늦게 등교하는 경우에는 스쿨버스를 타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90분 늦게 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딜레이드 오프닝스를 했을 때는 스쿨버스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건지 몰라서 당황했었는데 찾아보니까 학군의 홈페이지에 스쿨버스도 원래 시간에서 90분 늦게 타면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추가로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은 더 늦게 끝나기 때문에 하교 시간을 따로 알려줍니다. 방과 후 수업이 끝나는 시간도 당연히 학교마다 다르고요. 보통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할 때 언제 끝나는지 미리 공지가 됩니다. 학교마다 방과 후 수업 이후에 스쿨버스를 지원하는 학교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쿨버스가 없는 경우에는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요. 모든 학교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둘째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면 처음 10분은 $15 그리고 추가로 1분마다 $1씩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아마도 아이를 돌보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 같은데 너무 비싸게 받는 것 같습니다. 각 학교의 등하교 시간표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표시되어 있는 1년 동안의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군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신 학교의 학군이 어딘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해당 학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캘린더와 그 다음에 시간표를 찾아보세요. 오늘은 미국 학교의 등하교 시간에 대해서 East Windsor 학군의 시간표를 보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Life in US 리피너스였습니다.